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러맨TV 홍기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또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굉장히 유니크한 캠벌이 있어서 오늘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여기 2019년 남쇼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보였던 질전사에서 새롭게 만든 질전 FX 스택스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지금 보시면 이 심벌의 색깔이 구릿빛 같은 그런 색깔로 피니쉬가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심벌로 질전사에서 로우 볼륨이라고 기존 심벌 사운드의 80% 이상의 볼륨을 줄여서 사용하는 심벌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 심벌을 보시게 되면 이 구멍이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구멍으로 굉장히 촘촘촘촘 공기 필터 정화하는 것 같은 그런 심벌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심벌을 치면 굉장히 작은 소리로 소리가 나는 로우 볼륨 심벌에 사용됐던 알로이를 가지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싼 금속인 거죠. 굉장히 싼 금속을 가지고 굉장히 가격도 적정하게 측정을 하면서 요즘 음악 트렌드에 맞는 그런 심벌을 제작을 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심벌은 2018년 봄에 질전 본사에서 코스모스 악기에 방문을 하셔서 새로운 심벌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때 가지고 왔던 프로토타입 심벌이 이 K클러스터 프레쉬를 그 당시에 가져오셔가지고 이것을 제가 직접 그 폴 프란시스한테 직접 사인을 받은 이 심벌입니다. 이 심벌이 지금은 여기에 K라는 로고가 크게 있고 여기에 이제 K클러스터 크래쉬라고 지금 16, 18, 20인치가 현재 질전에서 출시가 돼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폴 프란시스가 이 심벌을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세팅을 해놓고 이건 어떻냐 한번 들어봐달라 그래서 여러 드러머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게 좋다고 다들 이제 그런 피드백을 해서 자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 심벌을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진짜 초대박이 나서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소리도 되게 유니크하고 두 대를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스택스 심벌은 되게 특이한 것이 이 뒤에 얘를 고정하고 있는 스탠드에 얘를 넣어서 이제 조이는 방식이 아닌 안에 이 심벌 펠트와 그 다음에 이런 나사가 지금 여기 현재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판매를 하는데 자, 여기 심벌 펠트와 여기 조임 나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너트와 볼트가 함께 첨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탑 심벌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고 이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FX 스택스라고 약간 차이나 형태로 생긴 이런 스타일의 이제 버텀 심벌이 같이 있고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쓰면 하이햇과 같은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또 얘를 반대로 이렇게 겹쳐서 쓰면 또 스택스 심벌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잘 만든 제품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심벌도 보게 되면 굉장히 싸구려 심벌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 형태인 재질인 것 같고 자 이거는 로우 볼륨에 사용됐던 금속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겹쳐서 자 여기 있는 이 너트를 여기다가 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하이햇 클러치 조이듯이 여기 이렇게 조이시면 되는 거죠. 조이신 다음에 자, 얘를 더 이제 제가 한번 풀어보면 이게 좋은 것은 어떤 형태의 심벌 스탠드 여기 이제 슬리브가 없어도 그냥 꽂으시면 돼요. 그럼 세팅 끝. 자, 그 상태에서 그냥 연주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멋진 소리가 나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14인치 스택스인데 이 스택스는 조금 더 큰 사운드를 가지고 있죠. 제가 이거를 좀 많이 또 한번 풀어볼게요. 많이 풀어서 이게 처음에 굉장히 뻑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장착을 하실 때 이거 약간 아구가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일부러 굉장히 뻑뻑하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돌리다 보면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장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막 조이세요. 타이트하게. 그러면은 조금 좀 익숙해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하이햇에 클러치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버텀 헤드를 장착을 하시고 연결을 한 다음에 굉장히 유니크한
스펙스 스택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뭐 퓨전 음악이나 혹은 펑크 혹은 뭐 팝 음악에서도 엑스트라 하이햇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은 현재 8인치, 10인치, 12인치, 14인치, 16인치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10인치와 14인치인데 이 심벌을 사운드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다시 한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은 여러 유튜브에 이 FX 스택스를 설명해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시고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럼맨TV였습니다.